류호정입니다. 50억 특검과 관련하여 오늘 진행된 정의당 의원총회와 주호영 원내대표 회동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법사위에서의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으며 특검법 처리를 위한 최종 담판을 짓고자 오늘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도읍 위원장을 통해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위한 법사위 전체 회의를 내일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양당 간사합의로 내일 10시 법사위에서 50억 특검법을 상정 확정 지은 것은 정의당이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정의당의 특검법 처리 원칙은 대여 대정부 공세를 위한 특검이 아닌 진실규명과 사법정의의 실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특검법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검찰의 수사 뭉개기 전략의 명분으로 쓰여져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상정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식으로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적 공분을 똑똑히 새기고 신속한 여야 합의 처리에 노력을 다하십시오. 정의당은 법사위 특검법 논의와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며 국민이 납득하는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경우 50억 클럽 특검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발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론조사 코리아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